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걸못 먹고, 기타 알려드릴게요. 배고플 때 어떤 거를 먹으면 간식으로 먹으면 좋냐? 견과류죠.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자, 우리 몸에 지방이 필요가 없나요? 필요합니다. 지방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표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가 정상범위고, 여자 같은 경우는 18%에서 28%가 정상범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범위가 있어, 지방도. 너무 없어도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복근이 막 자글자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복근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 몸에 표준 범위의 지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존하려고 우리 몸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좋은 지방은 또 생선 종류에도 있어요. 생선은 단백질하고 좋은 지방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 아까 단백질에서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여기서 생선 종류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렇습니다. 이 생선도 단백질 종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견과류 섭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탄수화물도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고 단백질도 이렇게 조금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3라든가 아니면 종합 비타민을 따로 조금 섭취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를 못한다면 저는 먹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이제 TV에서 본 거, 다큐에서 본 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어요. 운동을 해도 적게 먹어도 자기는 활동량이 많은데도 근데 살이 안 빠진대. 거짓말 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VJ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방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따라다녔어. 근데 진짜로 적게 먹고 진짜 운동도 많이 해.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몸의 성분 분석하는 데 맡겼어요. 그 사람들의 몸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됐냐? 일반인들은 비타민 ABCD, 뭐 나트륨, 칼륨, 아연, 철뭐 이런 것들 몸에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밸런스가 그래프가 이렇게 별 차이 없게 이게 물결 표시로 됐었대요. 근데 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적게 먹었는데 살안 빠진 사람을 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비타민 C는 막 200%,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막 20%, 막 이게 너무 많이 편차가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차가 크면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운동을 막 해서 몸에 불을 지피는데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장작에 불이 이어붙어서 이게 불 활활 태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식을 할 때는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야채 먹어야 되겠지. 야채 먹어야죠. 토마토. 토마토는 야채입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섭취하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 제가 좋아하는 거 양파. 저는 양파를 먹는 편이에요. 당근하고 오이하고 뭐 양상추 이렇게 했는데 저랑 좀 잘, 제가 잘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야채 종류도 본인들이 좀 좋아하시는 야채 있죠. 그런 걸좀 골라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양파, 뭐 아까 말했던 당근, 뭐 오이도 있다면 녹색 채소 등. 녹색 채소는 양상추라든가 뭐 시금치라든가 이렇게 드시면은 좋겠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냐? 어떻게 하냐면은 뭐 고구마랑 닭가슴살 같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 면이랑 소고기, 소고기 이렇게 이어서 먹는 거예요. 이어서 먹고 감자하고 계란 엮으면 좀잘 어울리죠. 계란 같은 경우에 프라이도 되고요. 삶아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프라이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거기 기름 둘러도 되냐고? 아, 치킨도 드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뭐 밥하고 생선 이렇게 먹어도 되겠죠. 잘 어울리는 걸 이렇게 엮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견과류 이렇게 야채 이런 것들은 항상 조금 섭취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 태기를 하는 거죠. 택, 일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 네끼 먹거든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한번 먹을 때 조금 적게 먹는 편이어서 네 끼나 다섯 끼, 다섯 끼째는 단백질만 한번더 섭취를 하는데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식사 시간은요, 식사 후 4시간 안에 물 이외에 음식 섭취하시면 안 되는데 물, 뭐 커피 이런 건 돼요. 녹차 뭐 이런 건 되는데 음료수 안 되고요. 무슨 간식 같은 거안 되고요. 그러니까 4시간 간격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식사까지 4시간 간격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4시간 안에는 아까 말했던 것만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0.8에서 1g, 뭐더 나아가서는 1.5g까지 섭취하셔도 된다고. 그거를
총 계산하셔가지고 그걸 네 개를 나누세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일단은 100g을 좀 잡아보세요. 한 끼 탄수화물은 100g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100g씩 4번을 먹는데 4번을 먹었을 때 본인이 몸무게가 줄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100g씩 3번 드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을 100g씩 4번을 먹었는데도 괜찮아. 안 쪄. 살이 안 쪄. 몸무게 안 올라가. 감소가 돼. 그러면은 뭐 120g, 뭐 150g 이렇게 드셔야 돼요. 몇 끼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 열량 소비하는 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딱 적정량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 몸의 변화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은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 수분 중요하죠.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있대요. 물 빠져나가요. 소변도 빠져나가고 땀, 그다음 침, 지금 말하면서도 수분 증발하는 거 아시죠? 70kg 기준으로 2.3리터가 나간대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70kg에 2.3리터 정도가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만큼은 보충해주면 돼요. 빠져나간 만큼. 내가 만약에 70보다 안 나간다 그러면 2리터 먹으면 되고 70보다 더 조금 나간다 그러면은 한 2.5리터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35kg에 한 1리터 정도 섭취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한다. 근데 운동을 해서 막 땀을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은 그땐 더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식단을 좀 구성을 하시면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빼먹었어요. 기타에서 기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편집을 어떻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김치 먹어도 돼요. 아 다이어트하면 김치 먹지 말아야 되고 짠 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나트륨을 너무 제한하는 다이어트 식단은 하지 않아요. 왜냐? 나트륨도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인데 그게 너무 결핍이 되잖아요? 그럼 몸에 순환이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이 뭐냐? 1번이 국물이에요. 국물 한번 말해볼까요? 국물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콩나물국, 묵국 뭐 대충 이렇게 있죠? 이거 영양성분 뭔가요? 우리가 대표적인 영양성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이 대표적인 영양성분 3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물! 처음에 맹물로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랑 김치면 김치, 된장찌면 된장, 콩나물통 이런 걸로 맛을 낸 거지 거기에 뭐 주된 에너지원이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물 들어가는 음식은 무조건 제외를 하시고요. 거기도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김치는 드셔도 돼요. 김치 너무 많이 막 한 포기 먹지 말고 김치 조금 음식 드실 때 다이어트 식단 하실 때 드셔도 되고요. 소스 종류도 조금 드셔도 돼요. 소스가 있는데 좀 괜찮은 게 케찹 뿌려 드셔도 돼요. 케찹 정도에 들어가 있는 뭐 당하고 거기에 있는 그거 진짜 괜찮아요. 케찹 드셔도 돼요. 뭐 계란 후라이에 케찹 이렇게 먹는다거나 감자에 뭐 케찹 어울리나요? 뭐 이런 것들 찍어도 되고 또 하나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라고 있어요. 스리라차 소스라고 그 쌀국수 소스 있잖아요. 그 쌀국수에 이렇게 해먹는 소스가 스리라차 소스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약간 신세계인데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딱 돌려보세요. 성분표. 거의 5칼로리 밑에야. 거의 칼로리가 엄청 적어요. 이거는 저도 알았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 이거 뿌려 먹으면 돼요. 뿌려 드셔도 돼요. 그러면 웬만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 생닭가슴살도 이거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이렇게 섞였는데 갑자기 김치가 생각이 나가지고 김치 먹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식단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끼는 먹고 싶은 음식 드시면은 됩니다. 이거 무슨 여러 가지 말이죠. 프리데이, 치팅데이. 왜 치팅데이라고 하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몸을.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한 끼가 잘못 들어와도 이거를 잘 모른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 싶은 음식 보상을 좀 해주세요, 내 몸에. 잘했다고. 그러시면은 다이어트 식단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굶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식이 왜 힘드냐면은 맨날 똑같고 비슷한 거를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걸 못 먹고 다양한 음식을 이 세상에 음식이 너무 많은데 못 먹어서 그렇지. 너무 많이 배고프고 못 먹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굶는 다이어트고 그래서 이렇게 식단 잘 한번 해보시고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지름길의 1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영양을 골고루 조금 섭취해 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새해가 됐죠? 그러니까 새해 다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쭉 하셔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당당하게 벗을 수 있게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